가장 친절한 안방주치 공개클리닉 웰 박민설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요, 이 병원에 가기가 좀 많이 꺼려지시죠? 그러다 보니까 웬만큼 아프지 않은 이상 뭐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같은 조금 미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일들은 미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3월부터 5월 사이 처음으로 유방암 검진에서 유방암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수도 많이 줄었다고 하네요. 여성이라면 꼭 빼놓지 않아야 할 게 바로 이 유방암 검진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공개클리닉 웰에서는요, 이 유방암 그리고 유방재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도 건강 MC 세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아유, 뭐 아빠의 마음, 엄마의 마음처럼 포근한 두 분, 그리고 마음속에 소유하고 싶은 우리 소유미 씨까지 함께하시네요. 네. 오늘 주제가 유방암이에요. 우리 임한길 교수님은 사실 유방암 하면은 좀 오늘은 왠지 그렇게 본인 얘기 이렇게 와닿진 않으실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제가 가슴은 가지고 있지만 네. 뭐 여성이 갖고 있는 그런 자가 없기 때문에 네. 크게 그렇게 제가 지금 아는 지식들이 많이 없고 단 뭐 그렇게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집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집에 또 딸이 있었으면은 아 맞네요. 딸이 있었으면 또 좀 큰 관심을 더 가졌을 건데. 아, 저한테 아들 두 놈밖에 없어가지고, 네. 걱정입니다, 오늘은. 알겠습니다. 우리 소유미 씨는 어때요? 사실 아직 정기검진을 받을 나이는 아니잖아요. 저는 아직 한 번도 받아본 적도 없고 집안에 유방암이 있는 이제 엄마나 할머니가 없으셔서 아직까지는 신경을 써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좀 많이 배워갈 생각입니다. 맞아요. 이게 또 가족력이 있으면 또 신경을 쓰게 되죠. 네. 우리 박경래 선생님 어떠신가요? 나는 가슴이 적으면 거기 안 걸린다. 나는 가슴이 크기 때문에. 젖이 크기 때문에 안 걸린다. 글래머는 좀 덜 걸리는 그런가요? 이것도 일단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요. 많지 본다 이래. 유방암 사실 워낙 흔하게 알려져 있고요. 여성들에게 발생하는 암 중에는 좀 흔하게 발생하는 암이라고도 알려져 있죠.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차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숫자로 보는 유방암입니다. 근데 매번 이렇게 네. 숫자가 많이 나와요. 좀 숫자를 싫어하시죠? 숫자는 좀 싫어하는데 하여튼 매번 날 때마다 네. 숫자를 들고 나오니까 다음 주에는 초성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초성을 해주세요. 네. 그럼 맞추기 쉽지. 네, 참고해주세요. 다음 네. 주에 초성으로 네. 네. 일단 오늘은 숫자여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25, 2, 53.5, 62.9 이렇게 나와있네요. 10점까지 있네요. 네. 제일 퀴즈가 제일 어려워 나는 건 25 이거는 뭘까? 25는. 나이 아닐까요? 아 25세부터 네. 검진을 아니다. 받아볼까? 검진을 받아야 된다. 오! 오! 그렇지 25세부터 검진을 받아야 된다. 이는 네 이가 제일... 1년에 두 번. 아! 1년에 두 번. 아직 정답이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아직 정답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끼리 좀 의견이 분분하죠. 이 숫자들의 고민부터요. 유방암 치료 그리고 재건까지 확실하게 알려줄 분을 오늘 저희가 모셨습니다. 오늘 공개클리닉 웰과 함께할 명의 두 분 교수님 저희가 소개해드립니다. 여성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실 분들입니다. 친절한 안방주치 남수봉 교수 김현열 교수 소개합니다. 두 분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이 숫자들에 대해서 좀 추측을 했는데 왠지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반은 좀 맞고 반은 틀리신 그런 표정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죠? 자, 하나씩 네.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25를 좀 나이로 추측을 했었는데요. 그렇죠. 25세 이상 네. 네, 걸릴 확률이 높다. 오, 전 세계 여성 암의 25.2%를 차지하는 게 유방암이라고 하네요. 오. 그러면은 4명 중 1명이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생각보다 확률이 높고요. 여성이 걸리는 모든 암 중에 유방암이 4분의 1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 많은 암들 중에서. 예. 그러네요. 무장력도가 다 있는데 그 그러니까. 중에 그죠.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 높은 네. 비율인데 이게. 예, 맞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숫자가 숫자 2였는데요. 2는 그럼 뭘까요? 검사. 2는 두 가지네요. 어쩌겠노. 한국 여성암 2위 그리고 국내 매년 유방암 진단을 받는 여성 수가 2만 명이라고 합니다. 2만 명이네. 네. 매년 2만 명의 새로운 유방암 환자가 생기고 진단되고 치료받습니다. 근데 저렇게 높은데 왜 내 주위에는 그렇게 유방암 걸렸다는 사람들 이야기 전혀 내기는 안 들리지? 제 주변에는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들은 매일 저는 제 주위에 건강한 사람들만 있는가? 근데 저한테는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주변에 친구 어머니, 뭐 선배 부인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여성분들이 이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다 보니
내가 유방암이라는 얘기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경례 선생님은 어때요? 주변에 좀 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이제 목욕탕에를 가면 어떤 여자분들이 이래 수건을 탁 가르고 있어. 가면 내가 아우 나는 뭐 대충 살고 저런 사람은 참 교양이 있는 사람인갑다 싶어서 이렇게 탁 보면 샤워실에 이렇게 대중탕 가면 이래 한쪽에 있어. 어머 잡고 싶어. 내가 이렇게 피한다 모르겠어. 수술을 하셨구나. 수술인가 봐. 일단 마지막 저희가 숫자 남은 두 가지를 볼게요. 53.5 그리고 62.9인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폐경후 유방암 발병 빈도 53.5%. 어? 그럼 폐경 후에 여자라면 누구 거의 누구나 이제 폐경을 하는 건데. 네, 이게 네. 폐경 후 유방암 발생 빈도가 53.5%라는 말은 바꿔 얘기하면 폐경 전 유방암 발생 빈도가 45%가 넘는다는 말이 됩니다. 서구는 나이가 들수록 유방암 빈도가 높아지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40, 50대가 유방암이 가장 많습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런 거예요? 그게 특별하게 알려진 건 없는데 실제로 유방 실질이 외국보다 우리나라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외국 분들은 가슴은 큰데 이게 지방이 많게 가슴이 크기 때문에 유방의 실제 조직은 많지 않은 반면에 동양인들은 지방보다는 유방 조직이 많으니까 네. 당연히 유방암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뭔가 좀 억울하네요. 가슴도 작은데 암 그렇죠? 확률도 이게 좀 높다고 하니까. 네, 저만 아, 이게 여기서 억울하면 안 되는구나. 아, 그런가 보네요. 네, 다음 거 보겠습니다. 62.9입니다. 국내 유방암 검진율 62.9%. 그러면은 10명 중에 6분 이상은 검진을 받고 있다는 얘기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실제 의사 접근성, 그러니까 의사를 만나는 기가 너무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검진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증상이 없이 검진으로 유방암이 발견된 확률이 한 60% 넘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이 많이 되고 그 덕분에 우리나라는 완치율과 치료율이 높은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은 저희가 맞춘 게 하나도 없네요. 근데 그래? 저 패드티는 저도 네. 못 맞추게 했던데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라. 아무래도 다음 주에는 저희가 초성으로 한번 네, 숫자에 저희가 좀 약하기 때문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데요. 매년 2만 명이나 유방암을 진단받는다고 하니까 TV를 보시던 분도 혹시 나도? 하면서 좀 덜컥 겁부터 나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진단을 많이 받고 또 걸리는 분들이 많다는 건 그만큼 건강하게 잘 치료를 해서 계신 분들도 많다는 얘기일 것 같은데 완치율은 어떨까요? 네, 보통 흔히 우리가 완치율이라고 부르는 5년 생존율이 1기의 경우에는 96%, 2기의 경우에는 92%로 매우 높은 완치율을 가집니다. 실제로 우리가 겁을 내는 3기, 좀 전이가 되었다고 부르는 3기도 75% 정도의 완치율을 가지기 때문에 치료율은 높은 암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조기 검진과 조기의 적극적인 치료 때문에 발생률은 높지만 사망률은 낮은 그런 국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유방암 같은 게 진단 네. 이런 거는 좀 건강 검진에서 보통 이렇게 많이 하는 겁니까? 안 그럼 자가 진단 뭐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검진을 많이 받는 겁니까? 그러니까 검진을 하러 오시는 분은 증상이 없어서 검진을 하시는 거지만 보통의 가장 흔한 증상은 만져지는 멍울입니다. 가슴 혹이 만져지는 게 가장 흔한 증상이고요. 생각보다 여성분들이 본인의 가슴을 잘 안 만지시더라고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남편분이 만져봐서 이상하다 가볼래? 하거나 아니면 마사지 받으러 가셨다가 마사지 네. 하시는 분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고객님 해서 병원에 오셔서 진단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네. 목욕탕 세신해주는 분한테 그래서 감사 인사하러 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네. 맞아 맞아요. 근데 나는 큰일인데 그럼. 왜요? 왜요? 집사람과 감방을 쓰니까 보통 이게 남편분들이 많이 이렇게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이렇게 세신하시는 분들이 무책임하시네요 좀. 그럼 최근 또 이렇게 남편과 금술이 좀 좋은 사람과 각방 쓰는 사람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맞네 맞네. 네. 나는 우리 영감이 어찌 한번 오자 하면 아 행여나 싶어서 이러는데 언제 옆에 오락해야 되겠네 그러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유방 초음파를 아직 한 번도 안 받아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네 명 중에 한 명꼴이라고 하니까 되게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집에서 병원을 안 가고 집에서 자가 검진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이 있나요?
그러게요. 뭐 미혼이신 분들은 또 이게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TV를 보면서. 그래서 저희가 차트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아, 발견해줄 주변 사람이 없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 자가진단법 차트를 준비했는데요. 이것도 여러분 함께 보실까요? 유방암 자가검진법입니다. 일단은 시행기간, 관찰, 촉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시행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폐경 전에 여성들 보겠습니다. 아, 매달 월경이 끝난 후 3, 4일 후. 이게 이 생리 주기랑 맞춰가지고 또 이게 자가 검진을 해야 되나 봐요. 네, 그 가장 흔한 증상이 멍울이기 때문에 가슴이 가장 부드러울 때 해야 안에 있는 혹을 만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슴이 부드러운 시기가 생리가 끝나고 3, 4일 때가 가장 부드럽습니다. 생리 전이 되면 몽우리가 지고 가장 단단하고요. 그래서 폐경 전에는 월경이 끝나고 3, 4일 후에 하는 게 가장 좋고요. 폐경이 끝나면 이제 이게 일정한 시기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매달 1일 네. 아니면 남편 월급날 이렇게 기억하기 좋은 날 뭐 해서 내가 안 까먹고 네.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교수님은 월급날이 언제세요? 저는 말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일이라서 네. 아 이게 지금 이야기 이제 간단하게 처음에 이제 들었지만 이게 부부 간에 이게 금실이 결국 이게 조기 유방암 발견에 굉장히 큰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그럼? 네, 영향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관찰 그럼 어떻게 관찰을 하면 될까요? 거울 앞에서 유방의 모양, 피부 함몰, 유두의 상태, 분비물 등을 확인한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이게 그럼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둬서 저희가 관찰을 하면 될까요? 네, 일단 운전 보고 그다음 만져보는 건데 양쪽이 같이 오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양쪽을 비교하는 게 1번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양쪽을 비교해서 한쪽이 한쪽보다 도드라지게 커진다든지 네. 내지는 피부가 오렌지 껍질처럼 좀 도들도들해진다든지 함몰된다든지 유두가 꺼진다든지 유두 분비물이 생긴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육안으로 눈으로 먼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에는 이제 촉진법인데요. 여기도 이제 방법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로션. 네, 보겠습니다. 로션이나 오일 등을 바르고 팔을 어깨 위로 올리고 반대편 손가락으로 빠짐없이 부드럽게 촉진한다. 아, 이래서 그 목욕탕에 세신해 주시는 분들이 찾아내는 경우가 있다고 있죠. 합니다. 네, 오일을 바르시니까 네. 아무래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법은 사실 복잡하진 않습니다. 팔을 올리라는 이유는 네. 한쪽 팔을 올리면 가슴이 약간 올려 지면서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촉진하기가 네. 조금 쉽고요. 네. 뭐 머리 위나 손이나 반대, 올리고 그러니까 네. 하는 쪽 팔을 올리고 반대편 팔 손가락으로 네. 빠짐없이 뭐 유두에서부터 동심문으로 밖으로 하든 위아래로 훑든 빠짐없이 가슴을 만져보면 되고 이때 오일이나 로션을 바르면 훨씬 부드럽게 만지면서 안에서 있는 뭔가의 혹을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집에서 혼자 하기 약간 부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결혼을 하던데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지금 어떻게 미혼이 하셨는데 얼른 될 것 같아요. 지금 급합니다. 네. 진짜 부끄럽다. 조기 발견을 위해서라도. 네. 나는 맨날 이래 저는 집에서 이래 많지 봐도 모르겠던데 와 나라에서 2년에 한 번씩 와 검사하러 오락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가면 그거 알 수 있어요. 2년에 한 번씩 그 유방 촬영술이라서 여자분들이 너무 싫어하게 이렇게 위아래로 꽉 눌려서 이렇게 네. 찍기도 하고요. 네. 그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기초적인 스크리닝 이렇게 진짜 이상이 있나 없나 하는 아주 기본적인 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이상이 좀 있으면 유방 이제 전문의들이 유방 초음파를 이렇게 다시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환자분들이 너무 누르는 걸 아파하고 싫어하시고 이거 안 찍으면 안 되냐고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서구든 우리나라든 이걸 찍어서 조기 발견을 하는 것 때문에 사망률이 한 15%에서 30% 낮아진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도 2년에 한 번 국가의 검진을 해주는 거고 한국 유방학회에서도 2년에 한 번은 40대 이상은 이 유방 촬영술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정기적으로 자가검진을 하는 거, 그다음에 조기검진을 받는 거, 그리고 조기발견을 하는 게 유방암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는요, 여성들의 소중한 가슴을 지킬 수 있도록 유방암에 대한 궁금증, 알쏭달쏭한 궁금증들 해결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카드라 통신의 울고 웃는 카드람과 인터넷 세상을 맹신하는 검색녀의 OX 극장! 네. 아, 요건 또 오늘 또 주제가 좀 약할 것 같습니다, 제가. 교수님께는 네. 없지만, 교수님도 있지만 아니, 네. 아니 근데 이게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뒤쪽에서 남자들이 보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훨씬 더 이번 카드라 통신은 이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진짜 있는 사람하고 다르죠. 네, 오늘은 아마 제가 아니 아까 선생님들 이야기했잖아요. 선생님들도 네. 자기 것은 잘 안 만진다고. 아, 네. 어, 잘, 아니 그러면은 만져본 사람으로서 잘 맞추겠다. 아. 아니 저를 잘 맞출 수가 있어요. 일단 뭐 제 주위 모든 인맥을 네. 뭐 우리. 우리 경례님도 계시고 네. 하니까 모든 인맥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아, 노하우와 경험이.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아, 이쯤 그분이 오셔야 되는데. 오늘도 그럼 팽팽한 대결 여러분 기대를 좀 해주시고요. 교수님, 첫 번째 문제 바로 주시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임신 중에는 유방암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임신 중에 유방암,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다? 있다가 문제군요. 네. 있다. 왜 그 다큐멘터리 보면은 문제입니다. 그거 있잖아요. 왜 막 암에 걸렸지만 아이를 포기하지 않은 엄마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막 슬픈 거. 그래서 네. 그 막 울고 하면서 네. 끝까지 엄마의 목숨은 버릴지언정 네. 아기의 생명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게 많았잖아요. 항암치료 못 하지 않을까요? 엄마의 선택이 아마 제일 중요할 것 같긴 저는 한데. 저는 절대 못한다. 저는 아 근데 이거 안 하면 너무 슬플 것 같고 우리 두 분 생각은 어때요? 나는 그 임신 중에는 그게 수술이 안 되지 싶다. 항암 치료. 항암 치료. 항암 치료 아마 아 그 위험한데 되나 안 하지 싶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의학이 굉장히 또 발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설마 그냥 이게 막 이렇게 전이되게 놔둘까 싶어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어제 난 10개월이니까 그동안 뭐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게 네, 수술은 못하더라도 아이를 가진 엄마가 산모한테 어우 항암 그 한 분들 보면은 막 머리도 빠지고 그래. 어? 막 보니까 막 방사선 하신 분들은 막 그게 막 일반 이게 정상 암세포도 죽이지만 이게 결국 일반 그죠 세포, 일반 세포 같이 죽인다 그래 그럼 아이가 있는데. 네. 저는 그러면 일단은 그래도 왠지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나라 의술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교수님들을 제가 한번 믿어보고 네. 한번 오월 해보겠습니다. 좀 궁금하네요. 네. 네. 저에게 희망을 좀 주세요. 그러니까요. 네. 정답 빨리 알려주세요. 네, 정답은 X4입니다. 우와! 하나만 역시 됐어요. 아가야 괜찮아. 선생님 왜요? 네. 일단 슬픈 얘기를 안전해드리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다행이다. 실제로 방사선 치료나 항호르몬 치료, 표적 치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수술은 임신 중 어느 때든 가능하고요. 아, 수술이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항암 치료도 아기가 뭐 눈, 코, 입 갖추어지는 3개월을 넘기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머. 유방암이 임신 중에 발견이 되면 수술을 먼저 하고 항암을 하다가 아기를 놓든 아니면 항암을 먼저 하고 아기를 놓고 수술을 하든 그렇게 치료가 더 뒤로 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그러면은 수술할 때 무마취로 아닙니다. 마취. 아니, 관우도 아니고 진짜. 마취해도 됩니다. 해도 돼요? 네. 네. 아, 그만하지. 발전 많이 되고. 네, 요즘은 네. 네, 의료가 많이 발전해서 다행이다. 수술하기 위한 마취나 그런 약물들이 아기한테 해가 가지 않는 약으로 해서 다 가능합니다. 너무 신기하네요. 네. 근데 이 문제를 내신 이유가 그럼 임신 중에 유방암을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러신 건가요? 네, 자주는 아닌데 이 임신 중에 발견이 되는 유방암을 따로 임신성 유방암이라고 부릅니다. 따로 부르는 이유는 임신을 하게 되면 가슴이 호르몬 변화 때문에 몽우리가 치게 되고 그래서 만져봤을 때 발견이 잘 안 됩니다. 거기에 임신하고 계신 분들이 아기한테 문제가 될까 봐 사실 초음파나 검사를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행이 된 진행성 유방암으로 만들어서 진단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예후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임신했을 때도 초음파는 아기한테 전혀 무해합니다. 치료받는 것도 네. 안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을 조금 덜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두 번째 퀴즈로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자, 주시죠. 두 번째 퀴즈입니다. 우리가 유방 성형을 하거나 유방 보형물을 이용해서 유방 재건을 받은 경우에 유방암의 발견이 어렵다. 유방암의 발견이 어렵다. 네. 수술을 하면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네. 100% 찾기 어렵습니다. 경험에 의한 지금 경험이 아니라 이게 아직 지금 쭉 의사선생님 예. 이야기했잖아요. 자기가 만져서 세신한 분이 만져서 정말 그 1cm 정도 되는 거는
아주 경미한 네. 작은 그 방울인데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안에 그 보형물을 넣어가지고 요즘 많이 하잖아요. 보형물로 그죠, 많이. 네. 암이 안 걸려도 보형물로 하지만 또 걸리고 나서 또 뭐 절제하고 나서 제거를 하시러 또 있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 이게 보형물이 들어가면은 그 딱딱한 것 자체가 안쪽에서 다 이렇게 만질 수 없기 때문에 100%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발견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이제 성형을 하면은 좀 더 신경도 써야 되고 관리도 해줘야 되니까 오히려 평소보다 좀 잘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러면은 X. 무조건 반대로 가십니까? 네, 아니 아니 뭔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다 드렸는데도 이미 한번 성형을 했어요. 그러면 뭔가 더 신경을 쓰겠죠. 모양을 잘 나는지 이상한 데는 없는지 이렇게. 성형은 네. 미적인 거잖아요. 병적인 성형이 아니잖아요. 네. 재건술도 마찬가지로 뭔가 신경을 쓸 것 같은데요. 와, 또 이게 다 헷갈리네. 저 같은 경우는 제 네. 생각 제 이 친구분들이 조금 이제 가슴 수술하신 분들이 있는데 만져봤어요. 네. 굉장히 그냥 물론 조금은 다르지만 요즘은 티가 안 난다고 티가 잘 안 나더라고요. 정말 그냥 자기 가슴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병원에서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좀 두껍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헷갈리는데 어허. 그래도 저는 그 네. 만졌던 그 촉감으로 X로 가겠습니다. 친구분의 만져보신 네. 경험으로 너무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맞아. 요즘은 진짜 그렇다고 네. 하더라고요. 나는 민슬 씨께 맞지 싶다. 왜요? 이게 이래 가슴을 이래 했으면 네. 그게 터지거나 어쩌거나 그거 될까 싶어서 자주 이래 그쵸? 보고 이래 싶다. 네. 일반 상식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촉진하기가 어렵다. 촉진하기가 어렵다. 네. 어렵다. 이것도 진짜 이 현대의학이 어디까지 왔느냐에 따라서 아마 좀 답이 갈리지 않을까 싶네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정답은 X. 와! 야, 유방 있는 사람들 다 맞췄는데. 야, 감사합니다. 일단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유방 성형을 받을 때 보형물의 위치가, 깊이가 대부분은 유방 실질 아래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유방외과 선생님이나 이렇게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이 그 유방암 조직을 발견해내는 것 끝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형물이 들어간 상태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마지막 문제도 교수님 얼른 내주시죠. 네, 마지막 퀴즈입니다. 그럼 유방암은 유전 때문에 생긴다. OX. 유전 때문에 생긴다. 네. 유전 때문에. 아, 이게 유전. 유전. 그 봤는데 기사. 뭔 기사? 안젤리나 졸리 아시죠? 예.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 절제한 얘기. 보셨죠? 네, 약간 네, 할리우드 가십 그 기사에서 저 봤거든요. 네, 연예 면에서 아는 내용입니다. 네, 유방암이 없는데 미리 수술을 했대요. 왜냐면 가족력이 있어가지고. 아, 그런 그 무슨 있나. 유전자가 있다고. 가족력보다 가족력은 뭐 어떤 네. 암이든지 다 있겠죠. 네, 유전 때문에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근데 저는 가족력에 엄마의 암이 걸린다고 해서 이게 가는 것보다는 제가 아는 지식 정보는. 유전 증후군보다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생활 습관이라고 봅니다. 우리 집에 딸 둘인데 갑자기 걱정되네요. 네. 네. 이게 요즘 엄마들이 우리 세대가 유방암 확률이 걸렸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네. 왜 많이 들었냐면은 그때 당시 모유 수유를 한 것이 아니고 네. 모유 수유보다는 분유 수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옛날에요? 옛날에 왜, 저희들 때 그때 한참 이제 막 분유가 많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했던 시절이 분유가 더 좋다는 뭐 그때는 그렇죠, 그런 카드라가 그렇죠, 그렇죠. 있었잖아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어느 정도 가다가 떼고 거의 분유를 먹였거든요. 네. 그게 뭐 몸에 좋다. 아이들 성장 발육에도 좋고 건강하고 막 이렇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건 처음 들어요. 저도.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이게 담배나 네. 술이나 패스트푸드나 이런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에서 오히려 유전적 요인보다는 이게 환경적 요인이 더 훨씬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아, 갑자기 고민이 좀 되네요. 네, 저는 X로 네. 가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O 갑니다. 예. 네. 어머니는 만기쌤 말이 맞다. 맞지 싶다. 자, 설명을 잘하죠. 네, 설명 잘한다. 네. 가족력 있는 분들 보셨다면서요. 주변에 이제 가족력 있는 분들. 그 엄마가 걸렸다고 해서 딸까지 그런 걸 못 봤어요. 걸린다. 저는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쵸? 그런 얘기를. 맞아요. 그리고 안젤리나 졸리도 배우잖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인데 그 가슴을 하나 자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뭔가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자른 뭔가 나중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유전자에 뭔가 그게 있으니까 없애기 위해서 미리 한 거 아닐까요? 확실하지도 네. 않는데 그냥 가슴부터 잘랐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저희 네 사람 모두 들어보겠습니다. XO, XO 드셨네요. 교수님 정답이 뭔가요? 아, 정답은 X고요. 오! 네. 그럼 안젤리나 줄리는 왜 수술한 실제로 거예요? 실제로 O도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 다 본연 설명은 제가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인가요? 네, 이렇게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게 실제로 안젤리나 졸리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유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이 유전은 아까 이만기 교수님 말씀하셨던 가족력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있으면 유방암이 있으면 내가 무조건 유전이다가 아니라 유방암을 만드는 생기게 만들 수 있는 유전자가 따로 있습니다. 브라카라고 부르는 유전자가 있고 네. 안젤리나 졸리는 그 유전자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양쪽 가슴 수술을 다 한 건데 실제로 그 브라카 유전자에 의한 유방암은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내가 유방암이면 이분들이 가족들, 그러니까 특히 딸, 내 어머니, 내 여동생을 걱정을 많이 하세요. 이게 유전에 대한 것 때문에. 근데 실제로 이 브라카가 연관이 되는 유전성 유방암은 5%밖에 안 되거든요. 그 외에는 아까 이만기 교수님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어떤 생활 습관, 환경적 요인. 그렇지, 네. 가다니까.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많이 좌우합니다. 그리고 아까 모유 수유 말씀하셨는데 네. 실제로 여성 호르몬 노출 기간. 그러니까 임신하고 모유 수유하고 하면 여성 호르몬 노출이 안 되거든요. 여성 호르몬 분비가 좀 달라지니까. 그런 기간이 길수록 유방암이 생길 확률은 떨어진다고 합니다. 아, 그럼 모유 수유를 좀 오래 할수록 유방암 확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엄마 애들은 그래.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그때 많이 없었고 그래. 우리 세대, 우리 세대 네. 우리 세대가 딱 그 세대가 내가 분유가 한참 나올 때 아. 네. 그럴 때 제 어릴 때는 TV에 뭐냐면은 분유회사에서 우량아 선발대회까지도 오, 저 거기 나갈 뻔했어요. 우량아 거기를 안다고? 아니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커가지고 네. 태어났을 때 4kg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네. 진짜 그때는 막 분유가 한참 이렇게 좋다고 그랬다. 아, 이게... 아, 네. 이거 때문에라도 그러니까. 진짜 요즘 모유수유 많이 권장을 하는데 장점이 참 많네요. 네. 모유수유가. 알겠습니다. 아, 오늘 진짜 새롭게 알게 된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이렇게 OX 퀴즈까지 통해서 조금 더 유방암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방암 일으키는 원인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까지 유방암의 발생 원인이 명확하게 딱 이거다라고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슬프게도 이것만 조심하면 된다의 예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여성 호르몬 노출 기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경을 빨리 하고 폐경을 늦게 하시면 노출 기간이 길어지니까 네. 아무래도 위험성이 좀 높아질 거고 그 안에 임신이나 모유수유를 하면 그게 좀 줄어드는 거니까 조금 덜하게 될 거고 그 외에 비만이나 음주 내지는 폐경 뒤에 먹는 호르몬 대체 요법제라든지 피임약 등이 유방암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는 남자들은 하나 걱정을 좀 덜 해도 네. 되겠네.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여성 호르몬이 이제 결국 유방암을 유발을 시키는 가장 큰 원인을 했잖아요. 우리는 뭐 여성 호르몬이 없으니까 몸에. 요즘 그 나이 드셔가지고 그 남... 조금 응. 나오시는 것 같아요. 드라마 보고 눈물 나신다면서요. 아니 그럼 남성 호르몬 줄어들어서 그렇고 네. 그렇다고 남자들은 뭐 거의 유방암 걸릴 확률은 거의 1%도 없는 거죠. 아 그게 없으면 좋은데 또 남사도 유방암이 있습니다. 어? 작게는 0.5%, 많게는 2%까지 보고 하고. 유방암입니까? 아마 가슴이 생긴 거라고 해서 유방암. 유방암입니다. 아, 남자분들도 고령이 되면 여성형 유방암이 생기시는 분이 많고 거기에서 유방암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도 나왔잖아요. 네. 아 맞다. 그네 그, 화신. 네네 네. 네. 맞아요. 그 드라마에서 조정석 씨가 유방암 수술 받았어요. 아 그래 보니까 목욕탕에 가니까 네. 목욕탕에 가니까 남자분들 가니까. 네. 저는 이렇게 우리가 보통 남자들과 목욕탕 가면 가슴을 많이 보거든요. 네, 네. 왜냐면 이렇게 좀 운동을 하는 사람들 보면 막 대물이 막 가슴 네, 너무 이런 네. 멋있어 보이는데. 근데 어떤 사람 보면은 진짜 가슴 굉장히 많이 나온 사람이 있어요. 여자 가슴처럼. 네. 그래 가만 보면 저게 운동을 한 몸은 아닌데. 아, 약간 왜? 살이 찌신 건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남자 가슴도 네. 여자 가슴처럼 많이 넣은 분들을 제가 가끔 뵀어요. 이런 분들이 그러면 좀 약간 위험군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럼?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교수님. 이게 네. 사춘기 때 또 여성의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많이 생기고 이때 생기는 거는 또 좀 작아지는 편이고 네. 고령에 생기는 여성형 유방증이 있으신 분들은 유방암 생길 확률이 조금 높은 게 그래서 고령일 때 높고
그 외에 뭐 유전자적으로 XY 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 네. 뭐 클라인펠트 증후군이라든지 내지는 방사선에 좀 노출되는 네. 병력이 있으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서 남성 유방암의 발생 위험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럼 그 가슴 크기랑은 상관이 없는 거네요? 네, 가슴 크기랑은 상관이 없어요. 아, 이게 뭐 글래머라고 아니면 좀 빈약하다고 유방암에 더 노출되고 덜 노출되고 그건 없는 거군요. 네, 그런 건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다행이네요. 여러모로 네, 여러모로 다행이네요. 아니, 네. 이만기 교수님도 자가 진단을 하셔야 되겠네요. 이제 나이가 드시면 제가 해요. 저는 1% 안에 절대 안 들어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안 들어갑니다. 1%. 만기 쌤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한 번. 네. 그러면 유방암 치료도 이제 다른 암 치료랑 비슷하게 암 떼어내고 그리고 항암 치료 받고 뭐 이 과정이 똑같나요? 네. 유방암 자체도 전신 질환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암처럼 암을 떼내는 수술적 치료를 하고 그 뒤에 재발과 전이를 막기 위한 전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게 항암 치료가 될 수도 있고요.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항호르몬 치료가 될 수도 있고 표적 치료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세 개 다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류에 따라서 유방암을 나누고 거기에 맞춤 치료를 하기 때문에 유방암 예후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생 가지고 있던 이 가슴이 뭐 유방암 걸려서 한쪽을 띠냈다. 아유, 네. 얼마나 가겠노. 그죠. 그런 사람 선생님 뭐 어떻게 그 해요? 그런 그, 사람 만나면 많이 좀 우울해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유방암 제 절제만 하고 재근을 안 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제 이런 다른 보고들을 보면 우울증도 굉장히 높고 뭐 이렇게 이제 자기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사실은 불화를 할 때. 유방이 한쪽이 없으면 불화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그렇겠다. 그다음에 유방이 좀 크기가 조금 있으면 이렇게 무게 차이도 느끼게 되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사회생활이 소극적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병원에서 보면 뭐 5년 전에 절제를 하고 10년 전에 절제를 했는데 그동안 마음을 이렇게 쏘가리를 하다가 이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방 재근하는 입장에서는 옛날에 이제 뭐 이렇게 그 내과 의사나 외과 선생님들이 유방 재근은 늦게 해라 뭐 암이 재발 안 하면 그때 봐서 해라 이렇게 이제 재근을 권유 안 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뭐 이렇게 이제 자기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기 자신을 이제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재근에 관심도 많고 이렇게 이제 질문도 많고 이렇게 원하시는 분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마음 아픈 환자들이 종종 만나거든요.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 보면 네. 요즘 그 분홍 리본입니까? 핑크 리본. 네. 네. 그거 하신 분들 자기 분들끼리 보니까 좀 모여가지고 거기서 어떤 뭐 대체로 막 서로 한우들끼리 막 등산하시고 네. 합창단 만드시고 그거 SNS에 막 해시태그도 하고 네. 마라톤 대회도 하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 가끔 보니까 아, 그 참 그래 힘을 갖고 힘을 내니까 훨씬 더 보기가 좋더라고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게 없어진 유방을 재건한다는 게 단순 재건이 아니고 진짜 좀 마음도 회복시켜주는 일인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이 좀 재건술도 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뭐 암 수술 직후에는 좀 어렵고 나중에 지나야 되고 좀 적기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저희들 성경외과 의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유방 재건은 이게 이제 유방외과 교수님께서 유방 절제라는 게 바깥쪽 피부를 남긴 상태에서 이제 절제를 하거든요. 이제 부분 절제도 있고 전 절제도 있지만 피부가 보존이 돼 있고 우리가 여성 유방이라는 게 경계가 있잖아요. 네. 그 경계가 이렇게 남아 있는 상태에서 바로 재건을 만들어줘야 원래 자기 가슴이랑 가장 가깝게. 비슷한 형태로 만들 수 있죠. 유방에도 뭐 유두도 있고 유륜도 있잖아요. 그런 네. 것까지 다 재건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한 번에 재건할 수도 있고요. 네. 그걸 이제 단계별로 나눠서 재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방암 때문에 절제를 할 때 유두 유륜이 같이 네네. 절제되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단 그때는 이제 자기가 남아 있는 살 아니면 뭐 등이나 뱃살을 가지고 왔을 때 그 부분을 일부분 이용해서 유두도 만들고 문신 시술을 해서 유륜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자연스럽게
원래 가슴에 가깝게 이렇게 재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어, 얘기 들으니까 좀 신기하면서도 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이요. 네. 그 앞서 자기의 어떤 조직을 또 이용을 하거나 또 보형물을 이렇게 이용을 해서 재건 수술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환자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뭐 등살이나 뱃살이나 또 조형물을 할 때 좀 선호하는 그런 쪽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느 쪽을 선호를 많이 합니까? 네. 저희가 이제 저희 우리나라가 정말 다행인 게 한 2년 전부터 의료보험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유방을 단 조건이 이제 전절제를 한 경우에는 의료보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전에 이제 2017년 정도까지는 자가조직이 좀 많았었고요. 그 이후로는 보형물 수술이 이제 많아졌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자가조직은 수술 시간이 좀 깁니다. 그다음에 이게 회복하는 기간이 좀 길어져서 자기가 빨리 일상을 회복해서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기로 원하는 거 아니면 통증이 좀 적은 거 다른데 흉터가 만들어지는 게 싫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보형물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유방 성형할 때 쓰는 실리콘 보형물 아니면 조직 확장기를 이용해서 두 단계 이렇게 하는 보형물을 이용해서 재건하는 걸 선호하고요. 자기가 좀 더 아까 그 거울을 보면서 가슴에 대한 애착이 많거나 아니면 특별히 팔을 이용해서 어떤 네. 직업이나 다 많이 움직이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자기가 원할 때 자가조직을 해서 보형물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거든요. 어. 좌우가 좀 달라진다. 모양이 조금 부자연스럽다. 아니면 촉감이 조금 다르다. 네. 이런 것 때문에 자가조직을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사 기준이 아니고요. 환자가 회복을 더 중요시하는지 아니면 좀 더 자연스럽고 촉감이 중요시하는지 그렇게 해서 환자가 먼저 선택하게 해서 자가조직이냐 보형물을 이용한 거냐 이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택의 폭이 좀 생겼네요. 네, 환자들에게도.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래도 내 몸을 이용해서 한 수술이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그죠, 왠지 왠지. 네. 그거는 이제 유방 크기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요. 뭐 자기가 뭐 흔히 뱃살을 이렇게 이용하면 똥배가 없어진다고 하긴 하는데 이거 살 가져가니까 없어져요? 아유, 그거는 없어지지만 긴 흉터도 이제 남겨야 되고 아, 이 뱃살을 뗀 여기에 또 흉터가 생기겠네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재건하는 방법은 재건하기 전에 충분히 환자한테 보여주고 설명을 다 해서 환자가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원래 그러면 A컵이셨던 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유 암 수술도 겪고 힘든 일도 겪었는데 기왕 수술 때 눕는 거 한 번에 가자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도 많나요? 요즘에는 이제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는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작은 가슴이 좀 이렇게 스트레스였던 분들은 반대쪽 가슴 오히려 같이 재건할 때 크게 만들어 달라는 사람도 꽤 있고요. 가슴이 오히려 많이 크면 너무 이게 무거운 게 스트레스였던 이런 어머니들은 반대쪽을 같이 줄여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렇군요. 가슴이 처져 있어서 이걸 만들 때 같이 올려달라는 분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유방 재건을 이렇게 하면서 보면 추세가 요즘 들어서는 훨씬 더 자기 애착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만드는 데 관심도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자존감이 올라가면 회복하는 데도 네, 도움이 그것도 많이 굉장히 될 것 중요합니다. 같아요. 네. 그럼 선생님, 예를 들어서 이 수술, 이래 커지는 수술을 해갖고 이러면 나는 그게 잘못 내가 터지고뭐 어쩌고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 그죠, 보형물을 하면 또 마음이 그죠. 탁, 뭐 어디든가 싸움을 한다든가 엎어진다든가 하면은 선생님 싸우러 다니신가요? 아이, 그렇긴 하더니 살살 그래두고 톡 부딪히면 퍽 터지면 어쩌노? 아, 그럼 저 외상이 뭐 안전벨트 메고 교통사고 나면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눈 쌍꺼풀 하고 코 높인 사람들은 부딪히기만 해도 이게 변형이 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확률로 따졌을 때는 그렇게 뭐 흔히 일어나는 거는 아니라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해본 결과 그렇게 흔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유미 씨, 다른데 너무 왜 갑자기 그러세요? 아, 네.
성형외과 교수님이 오시다 보니까 또 궁금한 게 좀 자꾸 생긴다, 그죠? 네, 맞아요. 네. 그래요. 유방암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 또 유방암 수술한 이후에 이제 어머니들 뭐 건강 챙겨드린다고 뭐 홍삼이라든지 석류라든지 이런 거 좀 잘 챙겨드시면 좋지 않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건 어떨까요? 유방암 환자분들이 수술 끝나고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사실 음식입니다. 이게 채 알지 못하는 음식까지 들고 오셔서 이거는 먹으면 되냐, 이거 안 먹으면 안 되냐를 물어. 교수님 약간 듣도 보도 못한 식재료도 그러니까요. 많이 보셨겠네요. 네. 흔히 물어보는 게 커피, 유제품, 네. 콩, 심지어는 회 이런 것도 물어보시거든요. 항암할 때 생거 먹지 말했다고. 네. 5년 내내 계속 안 드시는 분들도 실제로 계세요.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네. 뭐 닭고기 키울 때 성장 호르몬 같은 걸 넣으니까 그 닭고기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근데 실제로 음식으로 섭취하는 거는 크게 유방암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요. 우리 흔히 아는 것처럼 건강한 균형 잡힌 식사를 해주면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우리가 흔히 아는 상식선에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고 규칙적 운동하시면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파보진 않았지만 아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런 것들도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네. 정말 누가 뭐 카더라 뭐 토닥하더라 하면 그래요. 그게 맞아, 진짜 맞아요. 그 먹으면 또 낫을 것 같은 그런 기분 들기 때문에 아마 그런 환자분들이 그런 선택을 좀 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많이 하시고 네. 또 주변 분들은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어서 정보를 네. 알아서 오는데 요즘은 워낙 정보의 홍수니 네. 일부분이 좋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 와전되기도 하고 과장되기도 하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참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요. 병을 한 번에 고치는 음식은 없지만요. 그래도 몸에 좋은 음식들을, 균형 잡힌 음식들을 골고루 챙겨 먹으면 당연히 회복에 도움이 되겠죠. 자, 이어지는 순서입니다. 요리 명인의 노하우가 가득 담긴 건강밥상. 유방암에 좋은 도움이 되는 식재료는 어떤 게 있을지, 어떤 맛있는 음식을 요리했을지 지금 영상으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맛난 음식 만들어 드리는 이쁜 누나 언니 박경입니다. 두 번 쓰셨네요. 오늘은 좀 말하기가 좀 그하다. 유방암이랍니다. 사람이 신체에 어느 한 구석이라도 고장이 나면 안 돼요. 미리 예방해서 꺼진 불도 다시 보고. 자, 무슨 음식을 하나 하면 샐러드인가요? 맛있겠다. 맛있겠는데. 이거 맛있다. 오늘의 재료입니다. 자, 귀리인가 봐요. 공복하면 13가지가 들었어요. 어떤 게 13가지 들었노 하면 한 읽어보소. 귀리, 연자유, 보리새싹, 땅콩, 해바라기, 현미 잡살, 보리살, 까만깨, 흰깨, 진짜 많이 들었다. 잡살, 그래 들었습니다. 율무, 까만살, 그 13가지 되게 많이 들었다. 예, 자막을 밑에 좀 봐주세요. 우리 할미는 그리 긴 거는 못한다. 그래서 요 야채, 요 사라다를 한번 넣어볼게요. 야채, 이제 드레싱 해가 넣고, 그래 해가지고 이거하고 넣으면 이거하고 같이 섞어서 해도 맛있어요. 한번 만들어볼게요. 아까 얼음 물에 해놨었거든요. 양상추하고 적색 양파입니다. 망고. 망고 맛있겠다. 오늘 맛있겠다. 비싼 거 한 사봤습니다. 빨간 무시. 나 요즘 망고 비싸요. 고마워요. 딱 그 샐러드잖아요. 응. 젊은 여성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 젊은 여성들도 미리 모아야지. 그런 게 없지. 땅콩 가루 열어서 살랑살랑. 근데 너무 톡톡 씹히는 맛이 좋아요. 자, 여기다 지금 이제 드레싱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 요게 머스타드 소스입니다. 머스타드, 나 이게 안 돼가 맨날 쳤나 머스터 이래 삽니다. 자, 요거 한 두 스푼 넣고 오리엔탈 드레싱 하는 기네. 이게 아, 너무 맛있어요. 맛있죠. 한 세 스푼 됩니다. 자, 참기름네. 직접 안 주나요? 저 이따가 맛을 조금 맛을 설탕을 조금만 기다리세요. 한 세 스푼 넣어볼게요. 식초가 들어갔으니까 한시 설탕도 들어갑니다. 조금 넣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미숫가루를
여, 물도 다 모여도 되지만 미숫갈 요게 걸쭉하도록 한 두 숟갈 넣을게. 무슨 맛일까요? 넣어갖고 여러분 여기다가 내가 응용해가 쓰면 됩니다. 냄새는 이제 막 모를 때는 몰라도 이제 잼에 안 닿고 요것도 넣어봤다가 저것도 넣어봤다가 이런다. 여러분도 같이 넣어서 주세요. 화장 안 한 얼굴이 떠났대. 이쁘신데요. 네. 글쎄 화장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우와. 와 새롭다. 여러분 어땠어요? 이렇게 아침에 되게 다 아침을 안 먹고 댕깁니다. 아침도 먹고 이래가 또 기운이 퍽퍽 나고 어제 또 밥을 안 먹더라. 다이어트인가 뭔가 한다고. 그런데 이러면 살도 안 찐다. 뭐 유방암이니 어떤 그런 생각하시지 말고 맞아, 샐러드는 모든 사람이... 여성들이요. 화이팅! 기분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침 안 먹고 왔는데 잘 됐네요. 야, 먹을 때 보니까 힘이 나네. 갑자기 얼굴이 막 밝아지면서 네. 기분이 좋아지면서 네. 선생님. 네. 건배. 건배. 모두 건배하면서. 네. 건배. 이게 몇 숟가락이죠? 네. 야. 여기 아까 그 13가지 재료가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오늘 사용하신 주재료가 귀리예요, 선생님. 귀리가 이런 맛이구나. 아니 이게 지금 진짜. 와. 단 것은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네.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사실 집에서 먹을 때는 꿀좀 타면 네. 꿀이나 설탕 많이 타는데. 근데 그대로 먹어도 충분히 고소하네요. 아니, 너무 고소한데요? 오히려 담백한. 담백하네. 처음 네. 먹어봤거든요. 이렇게? 저는 이 샐러드 드레싱이 진짜 궁금했어요. 와. 그 샐러드를 네, 먹다 먹다 질리면은 드레싱이라도 좀 맛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아이고. 너무 새콤해요. 귀리가 어디에 특히 좋은 거예요?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네. 실제로 청소년기와 20대 초기에 섬유질을 많이 먹은 여성군이 아닌 여성군에 비해서 유방암 발생률이 낮다라고 하거든요. 섬유질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네. 특히 귀리가 네. 100g에 한 10g 정도의 섬유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섬유질 함량이 높고 그 10g이 여성들 하루 섭취량의 40%를 차지한다고 하니까 정말요? 네. 귀리가 그렇게 섬유질을 많이 함유해서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아침에 네. 진짜 한 잔 후딱 이렇게 마시고 나면 맞습니다. 너무 든든하겠다. 너무 그렇죠? 든든할 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또 맛있고 여자 몸에 좋다고 하니까요. 이 귀리를 이렇게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먹을 수 있나요? 밥? 근데 귀리 밥을 해놔 너무 맛있다. 그럼 밥 지을 때 귀리 넣으면 돼요, 선생님? 저게 귀리 아니에요? 고소하겠다. 보리같이 생겼는데? 그러게요. 좀 네. 귀리가 그러면은 아 영어 그 오트밀이 귀리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을 맞죠? 겁니다. 아 왜 우리 시리얼에 그 오트밀 있잖아요. 왜 요거트랑 우유에 네. 넣어가지고 먹는 거. 네네네. 아이고 아는 것도 많다. 저 오트밀 귀리 맞겠죠? 네. 그렇겠죠. 네. 요거 그 왜 시리얼 같은 거에다가 전날 밤에 우유에 불려놓고 먹으면 죽처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그 다이어트 할 때 많이 먹거든요. 이거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그냥 밥 안 먹고 맞아. 이것만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요거하고 쓸것 먹으면 너무 맛있어서. 네. 오. 선생님 맛있었어요. 네. 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양이 좀 작네요. 아, 일단은 여기 다 드릴게요. 네. 오늘의 건강식재료가 바로 귀리였습니다. 귀리 밥도 좋고요. 오트밀처럼 드셔도 좋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드레싱은 정말 강추합니다. 꼭 한번 해서 드셔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자의 가슴 상실감에도 빠뜨릴 수 있는 이 유방암 잘 재건하는 방법까지 저희가 잘 알아봤는데요. 자, 유방암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한 오늘의 한 줄 처방전 이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처방전입니다. 한번 볼까요? 전 이 시간이 항상 기대가 되더라고요. 또 뭐가 나올까? 짜잔. 아. 자주 만져보자. 자주 만져보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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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유방암이 많이 생기고 있고 이 생기는 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자주 만져봐서 조기에 발견하면 예후가 좋기 때문에 건강한 생활을 유지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 처방전은 내 몸을 아끼고 자주 만져보세요. 네, 이제 네. 집에 돌아와서 우리 샤워하는 시간에라도 네, 남편이 없는 분들의 샤워할 때 혼자 꼼꼼히 만져보도록 하고 망기쌤 얼른 돌아가세요. 네. 근데 진짜 그건 꼭 그렇게 하겠어요. 진짜
두 분 의사 선생님이 이게 물론 치료도 중요하고 수술도 중요하고 다 뭐 하고 난 뒤에 뭐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아까 20안 5분 4명 중 한 분이 이제 그런 예우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진짜 그게 모든 예방도 가능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의사 선생님 두 분이 딱 봤을 때 아 유방암 요거는 좀 예방을 좀 하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을까요? 혹시 실제로 아직 예방법이 없고 저한테 오시는 많은 환자분들이 아, 내가 뭘 잘못해서 그랬을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게 아니어도 생기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안 해서 내가 못해서 했나의 생각을 가지시지 않도록 사실은 뭔가 잘못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반대로 맞아요. 뭔가를 내가 한다고 해서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주 네. 내 몸을 신경 써서 만지고 하는 게 가장 최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맞아요.